지난 19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인터폴에 공개 수배된 영어 강사 크리스토퍼 닐이 태국에서 체포됐는데 그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근무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닐은 무려 4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전국의 학교와 학원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닐을 만나기 위해서 임경식 PD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9일 인터폴의 공개 수배를 받던 한 캐나다 남성이 태국에서 건거됐습니다. 영어 강사 크리스토퍼 닐. 2002년부터 동남아 지역을 돌며 남자 어린 12명을 성추행한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관련 사진 200여 장을 인터넷에 올리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폴에 의해 사진 속 얼굴 부분이 복원되면서 그 정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체포되기 며칠 전까지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추행을 벌인 지난 7년 동안 16번이나 한국과 동남아를 오갔습니다. 아, 좀 무서웠어요. 뭐가요? 아, 그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막 그런 나쁜 일로 TV에 나와서 무서웠어요. 예상치도 못했고 이중 성격이라고 할까.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면을 보니까. 평범한 원어민 강사, 그리고 희대의 성추행 용의자. 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태국으로 건너간 제작진.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재 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그의 한국에서의 숨겨진 범행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그가 수감되어 있는 방콕의 레만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교도소에는 사전에 면회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닐은 이때까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간 제작진은 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인터뷰를 기다리던 제작진에게 다가온 교도관은 닐이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검거 이후 닐은 지금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소문 끝에 그가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다던 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도 그는 제작진을 만나기 전에 닐을 면회하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태국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그들. 당신인가요? 그 이후 지금까지 연인 관계로 지낸 이들은 함께 동남아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닐이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닐이 처음 국내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00년 8월. 입국 한 달 만에 원어민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무했던 곳 중에는
어린이 어학원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약 2년 가까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 중 2006년 당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어 교사로서 그의 모습은 어땠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닐은 원어민 교사 중에서도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봐야 맥주 한 병. 그 이상 먹지 않았고. 담배는 자기 건강해롭다. 그래서 아예 먹지도 않았고. 이제 피우지도 않았고. 그의 평소 모습을 더욱 가까이서 보았던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처럼 재밌으시고 수업대로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이렇게 띄우시고 형 수업은 잘 가르쳤는데 다혈질이에요. 진짜 저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하긴 착해요. 정말 착해요. 그 사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지. 난 가짜인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기억하는 닐은 추잡한 성추행범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런 부류의 성폭행범들은 통상 두 개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현실의 모습이죠. 즉 직장인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하지만 숨겨진 성적인 판타지, 제3자가 봐서는 전혀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공개 수배 이후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 것을 눈치챈 닐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한 외국인 학교 교사직을 사임한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된 것은 그로부터 하루 뒤. 공개 수배 후 전 세계로부터 들어온 제보를 통해 그가 크리스토퍼 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인터폴이 그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태국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나간 흔적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카드를 절단을 했다든지 그리고 자기 큰 가방을 놔두고 소지품만 가지고 챙겨서 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피해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들은 성폭행 자체가 인생 전반에 걸친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즉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한국에서도 일정한 형태의 성적 비행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닐은 태국의 한 국제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성추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살던 지역은 바로 닐의 집 주변이었습니다. 홀린. 제작진은 탐문을 통해 그를 자주 보았다던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세 명의 피해 아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한 피해 아동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닐이 검거된 후에야 4년 전 아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벌인 닐의 성추행 행각. 하지만 마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강사들에게 범죄 전과 유무에 대한 증명서와 신체 건강을 판단하는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관리 범주 밖에 있는 불법 취업 영어 강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취업한 1만 7천여 명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이 돼야 학부모들이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증권 펀드는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의심스러운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오동훈 PD, 네. 최근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한 수상한 금융상품 판매 업체를 취재했다면서요? 예, 최근 인터넷에는 최소 수익률 280%에서 360%까지 네. 40주 동안 보장한다는 한 외국계 창업 투자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 회사의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 한산한 다른 건물 앞과 달리 이곳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다.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를 마중 나오는가 하면 단체 방문객이 찾기도 했다. 대부분 이 건물에 위치한 한 외국계 창업 투자사를 찾는 발길이었다. 알바생이 현재 한 두 달밖에 안 됐거든. 하루에 몇 명이나 와요, 사람들? 한 1, 200명 오는 것 같아요. 절대 돈은요, 돈 버는 데는 오지 말라는 데 모여요. 진실이란 게, 아이고 지금은 조금이야. 아 쉬는 날도 이 사람이 발발했다니까 명절 추석적인. 석 달 전, 이 건물 2층과 3층에 사무실이 들어섰다. 300제곱미터가 넘는 공간이 상담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외국계 창업 투자사의 이름은 메가이 포렉스라고 했다. 1999년도에 논스타랑 같이 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뉴욕에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영국에 이제 지사가 있어요. 창투사는 이제 창업을 했는데 자본금은 얼마 갖고 시작을 했냐면 154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15조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메가이 포렉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글로벌 금융 기업이라는 설명이었다. 회사 영문 홈페이지에는 회장의 인사와 함께 각국의 사무실 위치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전 세계에서 소액 투자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고 했다. 어떻게 투자가 되냐면 부동산 그다음에 기업 M&A 기업 M&A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금융 외환 딜. 다양한 사업 영역 중 이 회사의 주력 업무는 외환 거래. 각국의 통화를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얻는 것이다. 세계에서 모인 자금을 외환 전문 딜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코스피 거래량은 2조 8천억, 선물은 10조예요. 그렇죠? 근데 외환 딜은 하루 거래량 2천 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뭐 금융권들을 끼지도 못해요. 이거 하지도 못해. 너무 큰 회사들, 거대 공룡 회사들만 하는 거야. 이런 회사만. 회사는 어설픈 회사가 아닙니다. 몸물로 막 그 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되는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주식은 투자를 한다. 근데 깨지지 않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벌 기업이나 외환 거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돈을 번다는 설명에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걸리면서 거기서 3개월이 지나면 143만 원을 내가 넣었어. 아니야, 그러면 그렇잖아. 나 아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어제 10만 원. 아니, 오늘 10만 원 딱 줘. 아,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면은
41만 원, 43만 원? 그걸 지려놓으면 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10만 원씩 매주 나와. 매주? 난 한 200. 아니 얼마나 되셨어? 하신지 너신지? 언제 나 두 달 돼. 할머니들이요? 2천만 원씩 벌어요.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벌어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 주부나 노인들은 개돈이나 학원비까지 아낌없이 맡겼다. 좋긴 해. 우리 딸님이 학원비를 갖고 갔다가 10만 원, 10만 원 쳐놓고 갔어요. 그 사이에 한 3천 명이 달라붙었어. 며칠 전까지 9월 말까지 6천 명이 달라붙어 6천 명. 이처럼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메가의 포렉스의 높은 수익률에 있었다. 최소 280%에서 360%의 확정 수익률. 만약 100만 원을 맡기면 40주 동안 매주 8%의 수당을 받아 총 32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시집 미천 다 나와요. 대학 자금까지 다 나온다니까. 이거 속도전이에요. 사장님 알잖아요. 나가는 순간 후에 아이고 빨리 등록할 거. 그리고 여기서 돈이 돼가지고 10팀이 나갔어. 사무실을 얻어서. 그래 막 어디로요? 사당에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종로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여기 역삼에도 있고 건물 6층에도 있고. 투자자들이 넘쳐나자 서울에만 10여 곳의 사무실이 새로 생겼다. 10월 초에 문을 연 이 사무실도 상담하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보장된 수익률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엄청난 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했다. 온라인상에 이제 보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네. 여기서 그 설명 한번 들으면 마음이 확 와닿고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잘 겁니다. 본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투자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각종 수당으로 돈을 더 번다는 설명이었다. 만약 9명 이상을 모으면 그 사람들의 투자 금액 21%를 수당으로 받고 하위 투자자들의 모집 활동에 따라 추가 보너스도 있다고 했다. 일하는 사람 9명이 됐을 때 활짝 멋지집니다. 활짝. 실제로 1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아예 사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억 정도. 설명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현찰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임 씨가 오늘 하루 유치한 투자자만 17명이나 된다고 했다. 투자자 모집 활동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메가의 포렉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생겨났다. 또 모집인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비지 수첩은 경기도 분당에서 메가의 포렉스 투자 동호회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의 본업은 공인중개사. 하지만 요즘은 본업보다 메가의 포렉스 유치 활동에 더 열심이라고 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오는 손님들한테도 다 소개를 하니까. 나도 지금 이제 밑에 다운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쪽 만약에 자기 다운 밑에 한 몇백 명만 있다고 생각하라고 보세요. 그때는 뭐 월 한 천만 원 이상 월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추천 수당. 그는 직접 자신에게 입금된 수당들을 보여주며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알로하에 매주 들어오는 거, 알로하에 매칭 수당. 전부를 왕창 투자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하고 나중에 40주 뒤에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되지. 그래서 이왕 하려고 하면 전부를 투자하라. 부산시. 이곳에서도 메가의 포렉스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독서실 총무로 일하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그는 젊은이답게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펼쳤다. 그의 개인 홈페이지는 메가의 포렉스에 대한 각종 자료와 설명으로 꾸며져 있다. 진짜 매일 쪽지, 블로그, 이게 제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 만들어가 계속 갖고 논다는데 나중에 손가락이 좀 나쁘게 하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건 한 300통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1000통이네요. 그는 밤 시간에는 독서실에서 근무하고 낮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개별 상담을 하고 있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메가의 포렉스 사업에 투자했다고 한다. 저도 이거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잘 이게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근데 제가 직접 돈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지금도 다부자를 지금 저희 가족 누나들도 그렇고 다부자로 있는데 송 씨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 사업에 자신의 청춘과 미래를 걸고 있었다. 경상남도 창원의 모집인은 마침 새 사무실을 열었으니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알려줬다. 시작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아직 사무실에는 간판조차 없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적은 금액으로 했다가 야 이게 내가 서브를 열어보고 뭐 이래 보니까 와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급하게 이제 돈을 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 추천이 저는 저기 뭐야 지금 10명 돼 있습니다. 내가 추천을 한 사람. 그는 이 사업의 성공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 앞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계획이라고도 했다. 내 몸은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외환거래라는 분야는 없어지지가 않아죠. 저는 무슨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걸 남기는 거군요. 나름대로 바꾸는 상황하고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말을 하게 되고 오동훈 PD. 네. 메가 이포렉스 이 이름이 참 낯선데 말이죠. 생긴 지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은 찾아오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니까 투자자 수하고 금액이 벌써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만든 지 석 달치고는 꽤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모집인들의 말에 따르면 벌써 6천여 명이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이 회사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소액 투자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모인 자금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많이 보던 불법 다단계를 좀 연상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 회사가 합법적인 글로벌 창업 투자사가 맞기는 한 겁니까? 예, 이 회사의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이라든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진은 본사와 지사가 있다는 미국과 영국을 직접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메가이포렉스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미국 뉴욕을 찾아갔다.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지는 뉴욕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고 주요 기업이 들어서 있다는 매디슨 거리다. 이 거리 280번지 건물 9층에 본사 사무실이 있다고 했다. 건물 관리자는 이곳엔 메가이포렉스란 이름의 회사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건물 안내판에도 메가이포렉스는 나와 있지 않았다. 우리는 직접 9층으로 올라가 확인해보기로 했다. 모든 사무실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역시 메가이포렉스는 찾을 수 없었다. 어찌된 일일까? PD 수첩은 지사가 있다는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런던 메이페어의 버클리 스퀘어 하우스에 지사가 있다고 나와 있다. 역시 주소지의 건물을 찾아가 봤다. In your building, there is no company name. There is no company name. No company with this name. With that name. No. Those are the companies we have, and yeah. That's it. Did you look in the UK, land? Yeah. But the address is correct. The address. This building is Berkeley Square House. Yes. 주소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 우리는 홈페이지에 링크된 10여 개 금융사들에 주목했다. 이렇게 12 회사가 있는 거고요. 12 회사가? 네, 계열사. 계열사가? 네, 이 회사. 다 미국 회사예요? 예. 홈페이지 밑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여기 링크가 돼 있어요. 요 중에 요거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쪽인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이 자산운용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인데
이쪽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외환 딜 거래를 합니다. PD 수첩은 홈페이지에 링크된 12개 회사에 일일이 연락을 시도해 메가의 포렉스와의 관계를 물었다. 총 7개 회사에서 답신이 도착했다. 모두 메가의 포렉스란 회사를 알지도 못하며 자신들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한 곳도 있었다. 메가의 포렉스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시카고의 미국 선물협회 본부. 미국에서 선물 및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대부분은 이곳에 등록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메가의 포렉스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So this is what happens. It says zero search results for Mega eForex, which tells you that we can't find any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this firm. I would ask them to give you customer accounts so that you can see for yourself, or at least give you names of customers that have made that kind of return on their investment so you can contact them. Do as much research and background checks as you can. Don't just accept their word that you are going to get 700% return on your investment. That's really unrealistic. 실체조차 불분명한 이 회사가 어떻게 한국에 알려지고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일까?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오면 8월 1일입니다. 조익 회장이라고 화장품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의 사업자하고 친목을 맺게 됐다가 거기서 이제 알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거든요. 하늘하고 방법을 하시고 6년 됐지? 조익 회장님은 6년 됐지? 요즘 일본에서 수술 많이 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메가의 포렉스를 처음 한국에 소개한 사람은 세비안 화장품 대표이사 조익이었다. 그는 제1호 투자자이자 한국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했다. PD 수첩은 세비안 화장품을 찾아가 조익을 만나보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지는 공교롭게도 메가의 포렉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바로 그 사무실이었다. 상담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2층 사무실 한편에서 우리는 세비안 화장품의 흔적을 겨우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집인들에게 조익 회장에 대해 묻자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믿고 투자해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데 10년 이상을 해봤으니까 딱 보면 알지. 여기 일본 대표 사업자 있죠. 여기 일본, 우리나라 일본 사업자랑 잘 알지. 조익 씨. 대표들 다 아는 사람, 다 이런 게 다 친구들이니까 다 우리께 아는 사람들이. 메가의 포렉스 투자자를 모집하는 핵심 인물들은 과거부터 조익과 함께 사업을 벌여왔다고 증언했다. 예전에는 화장품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요?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다낭에 되는 사람 매날 다낭에 가겠네. 돈을 대면 돌아. 실제 모집인들의 상당수는 과거 여러 가지 다단계 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증권을 그때 했었어요. 우리 바리가 하나 주위에 있는 사람 여기서 86억이 뜬 거예요. 세 달 만에.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수강이 더 많이 그냥 7천만원으로 세 달 만에 다 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깨진 거예요. 깨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 평생에 진짜 여기서 6개월 만 남았으면 저는 여기서 진짜 5억이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모집인 김 씨는 불법 다단계 사업이라도 내 돈만 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택 투자라면요. 만약에 회사가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이 10개월만 돌아간다고 보면 나는 1억을 빼는 거예요. 1억을. 3천 가지고. 깨지면 깨지는 거지만 지나고 나서는 들어오든 말든 어쨌든 간에 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때 들어온 사람들 거기는 피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판은 어차피 어디나 깨지면 사회적 잡고 왜 그때 들어왔냐는 얘기지.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지. 내가 다시 벌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다른 모집인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조그마한 거 하더라도 1년은 갑니다. 제2유 주수도 회장도 5년 해먹었어요. 5년. 이 사람도 이게 그게 안 걸렸으면은 계속 할 사람인데 이상하게 법망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안 하는 말은 이게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식이지. 그건 배짱을 가지고 안 한다는 거고. 문제는 이런 속사정도 모른 채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메가이프렉스의 경우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왔기 때문에 특히 노인과 주부들이 많이 참여했다. 모집인들이 꿈꾸는 대박의 돈은 이들의 10만 원, 100만 원이 모인 것이다. 이 두 할머니도 소액을 투자했다고 했다. 제 해볼만 하겠어요? 어떠세요? 이거 듣고 나니까. 하시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테마 해달라는 게 있는 거. 아, 11만 원 들어왔어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돈을 맡긴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투자 행렬은 한방까지 이어졌다. 늦은 밤 빌딩을 나온 이 할머니는 한 달 전 아는 사람의 소개로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아 맞다 내가 맞아. 할머니도 거기 투자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 가봐요. 할머니는 얼마 투자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다 110이라니까 언니도 밴드니까 한국에 딴 회사 가고 달라. 아, 회사가 괜찮아요. 미국 회사인데 세계 전체 글로벌로 나가니까 믿어도 돼. 가봐요. 할머니는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 보였다. 이미 친구들 서너 명에게 소개해서 함께 돈을 맡겼다고 했다. 대부분 이 다단계를 하는 다단계나 이런 유사한 형태로 하는 분들이 돈이 풍족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진 걸 전부라는 거죠. 그 전부를 다 뺏어먹고 난 다음에 나는 돈 벌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 말 없는 거죠. 지난 10월 초 PD 수첩에 메가이프렉스가 수상하다며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먼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었다고 했다. 금감원에 대해 그 전화했다니까 그 담당자에 전화해서 전화하면 내가 이 프렉스는 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느냐. 네?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날리고 무슨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도시를 지을 거 아니냐. 피해가 어디 생길 텐데. 아, 무슨 당당당 변태성이 바로 친구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에게 왜 그런 식의 답변을 냈을까? 유사금융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요 어떤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피해 사례를 접수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검찰에 통보하는 거, 통보나 고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 어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간의 사거래 그 금융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 무슨 흥신소도 아니고 개별 흥신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단계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 회사의 경우 자신들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적용되는 그런 다단계만 우리가 하는 거지. 네. 금융 부분은 금감원소가 아니죠. 금감. 아 상품 판매. 네, 상품 거래하고 관련 상품 다단계가 있어. 상품 다단계. 이거는 지금 금융 다단계는. 네. 지금 금감원소가 아니고. 네. 지금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에서 이게 유사 수신 행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는 이런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법규의 미비와 행정 공백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강력한 단속들을 요구해도 뭐 단속에 잘 나서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 있어서도 그건 별게 큰 중요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드시 한번 그 근절하고 시장을 정화시켜야 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시각을 갖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23일 PD 수첩은
역삼동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 취재를 요청했다. 취재진을 보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급하게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조익 회장과 핵심 인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부 모집인들은 취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대로 선전해 주는데 고마운 거지. 오히려 PR이 더 돼요. 이러면. 그럼 나도 나도. 예산은요? 우리 소액 말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 없어. 500% 외화를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엄청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쓰게 되면은 경제가 풀려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들은 떳떳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이니 자신들은 방송이 나가도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아 지금 몇 명이라도 사과 나면 심어야죠. 오늘 이렇게 해도 난 매출 받으러 나갈 거예요 또. 이들은 언론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법망을 피해가는 대비책도 세워놨다고 했다. 한국법에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본사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용시키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 아이디도 내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나가서 해도 비밀번호 모른다는 땡이란 말이야.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본사업자는 미국에 있는 법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고 그런 참 재밌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 이게 유사 수신 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형량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PD 수첩은 소규모 사무실 운영자들도 찾아갔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5일 된 사람도 있고 4일 된 사람도 있고 3일 된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저 양반은 아주 매출도 못 치는 네, 처음 온 사람이고 왜 와서 영업방해를 하는가. 아니 우리는 영업하는 거 아니야 영업 생업 아니냐고. 아니 그럼 취재가 생업이지만 우리는 영업하는 게 생업이야. 다단계 사업이 아니라고. 영업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단지 투자 동호회일 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긴 다 그냥 회원가입해서 일하는 분들이고 이건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편의상 이 사무실 이렇게 얻어가지고들 하는 거지. 회사에서 지원도 받은 게 없고 지사도 여기 회사가 무슨 지사다 무슨 센터다 해서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확보한 것뿐이에요. 그 모집 책정 그 법인의 행위에 보조해 준 자들이죠. 공범이죠. 모집책이 바로 유사수신행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법에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그런 식으로 피한다 그러면 안 되죠. 법의 취지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금융수신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PD 수첩은 한국 메가이프렉스 최초 사업자 조익 회장과의 접촉을 끝까지 시도했지만 어디서도 만날 수 없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조익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해가 들어와도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접수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메가이 포렉스와 같은 회사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이런 업체가 또다시 이름만 바꿔 서민들의 주머니를 훔치는 일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어동훈 PD. 네. 쭉 취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인터넷은 잘 몰라도 모집인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돈을 투자하는 주부와 할머니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네. 자녀들이 학원비를 맡기는가 하면 심지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까지 계셨는데요. 네. 더구나 취재진이 취재한 사실들을 알려줘도 설마 하며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여서 마음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네. 금세 뭐 큰돈이 벌릴 것 같으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휴 사건이나 얼마 전 1조 원대의 피해를 낸 상품권 다단계도 시작은 다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유심히 조사를 하면 불법 행위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부는 문제가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또 생기기 전에 적극적인 단속에 당장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PD수첩이 방송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련한 PD수첩 그후 시간입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오늘 소개해 줄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지난 3월에 방영된 맨발의 기봉이 그 불편한 진실 뒷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기봉 씨와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PD수첩팀이 찾아가 봤습니다. 기봉 씨 모자는 뜻하지 않게 고향 서산을 떠나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의심된다며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졌고 기봉 씨의 후원금을 둘러싼 추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방송된 후 이들 모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난 6월 기봉 씨 어머니는 요양원을 나와 고향인 서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미 간다고 말씀하세요, 해미. 최고래. 고향에서 다시 살 생각에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서산에는 기봉 씨 모자를 위해 짓던 집이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는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새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는 아들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기봉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봉 씨는 아직도 철원 여동생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봉 씨가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입니다. 문제가 됐던 기봉 씨 후원금은 복지단체와 지자체에서 매달 내역을 확인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상황들이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동생분이랑도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 가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동생분이랑도 생활하시는 것도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봉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두 사람 지어야지. 그리고 이제 내년 또 장가가지. 지난 10월 25일 우리는 기봉 씨 어머니를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요. 예. 혼자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랍니다. 기봉이 사학지 있나? 네. 사학지 있어? 아직 없어요. 없어? 네. 추석 때 기봉 씨가 다녀갔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또 보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취재진이 담아간 사진을 말없이 한참을 보십니다. 기봉 씨와 어머니가 새 보금자리에서 다시 함께 살 그날이 올 때까지 두 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니가 하나뿐인 기봉 씨를 무척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모자가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혹 그 PD수첩 게시판에 시청자 의견들이 좀 올라왔나요? 네.
오늘은 뭐 첫날이라 그런지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씨의 의견이네요. 축 손정은 아나운서 PD수첩 입성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네요.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 씨. 그리고 구교훈 씨의 의견인데요. 외국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얼굴의 영어 강사 크리스토퍼 닐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네요. 네, 그 이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만 골라봤고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오늘 처음 이제 PD수첩에 참여해서 네. 생방송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어떤 방송보다 오늘 가장 긴장됐습니다. 오늘 시청자 의견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좀 의심도 많이 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이라서 이제 좀 긴장도 되고 그렇지만 또 그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새롭게 바뀐 PD수첩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심히 사는 정직한 보통 사람들이 웃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PD수첩은 여러분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열심히 힘껏 뛰겠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